압박감은 안 가지는데 욕심이 있는 거지. 욕심. 응. 몸무게는 저는 사실 잘 안 재요. 저는 눈으로 보는 바디를 보기 때문에 키는 163, 4? 인데 몸무게는 안 잰 지 꽤 됐어요. 그래서 지금 더 쪘을 수도 있고 빠졌을 수도 있어서. 이 옷? 안녕. 머리는 밤에 감지 않나요? 그리고 가끔 아침에 한 번 더 감고. 네플? 네플 뭐 추천해 줄 거 있어요. 저 요즘 기묘한 이야기 봤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기묘한 이야기. 시즌 4, 5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너무 재밌던데? 시즌 4? 약간, 근데 무서운 거 못 보시는 분들은 약간 보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 기묘한 이야기는 내용 다 이어줘야 돼서 봐야 돼요. 시즌 1부터. 에이, 춤은 잘하는 분들 사이에서 배워도 물론 그런 힘들 수가 있겠지만, 레벨을 맞추기가. 근데 잘하는 분들 옆에서 보면서 하면 좀더 빨리 느는 것도 있어요. 어려워도 사실 개인 연습이 더 중요한 거라서. 뚝딱이 분들 처음 봤을 때 저는 약간 이런 반응이었어요. 우리 팀이 뭔가 되게 조용한 분들이 많으실 줄 알고 조용한 분들이